바로 올라가죠. 네. 자,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형 가치 투자 펀드가 출시. 자, 일단 뭐 장이 시작했으니까요. 네. 장 시작하는 분위기부터 한번 쭉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는 6포인트 정도 올라서 지금 좋은 출발 보이고 있고요. 한 470개 종목 정도가 올라서 지금 한 2456포인트, 약간 한 3포인트 정도로 약간 상승폭은 축소됐고, 코스닥은 보합에 출발했습니다. 그냥 0.01포인트니까 보합이라 보시면 되겠고, 850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도 상승이 더 많습니다. 상승이 760개, 하락은 이제 547개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한 1% 가까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 SK하이닉스가 0.8%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다만 오늘 좀 2차 전지가 출발이 좋진 않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2% 비교적 크게 하락세로 오늘 좀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 삼성 SDI가 마이너스 0.5%,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마이너스 3%. 그래서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오늘은 좀 부진한 출발을 일단 코스피에선 보여줬고, 그렇다고 뭐 2차 전지가 다 빠지는 건 아니고요. 네. SKC는 동박회사죠. 근데 이 회사는 오늘 5%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드디어 이제 거래 재개가 됐거든요. 네. 한 달 만에. 그래서 이게 8% 오르는데, 이 기준가가 제가 알기로는 38,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아마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게 아닌가. 10%까지 넘게도 가네요. 네, 그래서 기준가가 지금 어쨌든 지금 주가는 좀 시초가 대비해서 한 9% 정도 좀 오른 그런 좋은 출발 좀 보이고 있고, 그 외에 한미반도체가 오늘도 좋습니다. 10% 이상 10%. 네, 급등하고 있고, 풍력주죠. CS윈드가 2.5%, OCI가 2% 정도. 그래서 오늘 신재생 에너지 주들은 네. 일단 오늘은 좀 좋은 분위기 이어가는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도 1.3%,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1.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오전장에 많은 기업들이 좀 고르게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가 오늘 좀 부진하고, 그리고 오리온 같은 이제 방어주들, 오리온이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0.7% 정도 약간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LG이노텍이 마이너스 0.7% 정도 소폭 밀리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좀 2차 전지가 대표주들이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 이건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3%,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2%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LG엔솔과 주가가 조금 연동되면서 코스닥의 대표 2차 전지는 좀 빠지는 것 같고, 반면 이제 오늘 SFA 반도체죠. 이제 반도체 후공정. 네. 여기가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한 5% 오르고 있고, 그다음 역시 후공정 장비 회사죠.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9만 원을 넘겼네요. 이오테크닉스. 네. 요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오늘도 네. 3% 이상 상승하고 있고, 통신 장비 그 RFHIC가 오늘 5%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좋고, 그 다음에 LX세미콘이 1.8% 정도 올랐고요. 네. 머니가 IPS가 1.5%. 그러니까 이 반도체 소부장 여전히 좋고요. 여기에 이제 통신 장비 좀 같이 좀 상승하는 네, 네. 그런 모습이 오늘 좀 펼쳐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코스닥에서는 가장 안 좋은 섹터는 어쨌든 2차 전지 이쪽 소재 쪽이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뭐 DBI텍 관심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네, DBI텍도 이 어쨌든 이제 강성우 펀드가 네. 지분 이제 7% 오늘 아, 이제 나왔네요. 호가 갖고 안 나와가지고 네. 지금 17%. 이야.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거의 4만 원이었는데 지금 7만 원입니다. 와. 네, 주가가 7만 네. 2천 원 가까이. 예전에 다시 그 가격으로 좀 복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죠. 이게 DBI텍 좀 그때 워낙 실적 좋은데 개인 투자분들 제가 알기로 투자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막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어찌 됐건 좀 올라가서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수급 상황 좀 말씀드리면, 오늘 기관들은 조금 팔고 있고요. 여전히 한 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들이 한 90억 정도 순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오늘도 오전에, 어제도 좀 오전에 많이 샀는데, 오늘도 코스피를 692억, 코스닥을 389억 정도 일단 순매수를 꾸준하게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주로 사고 있는 업종은 그래도 전기전자, 아마 삼성전자 위주로 좀 사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자동차 조선주 좀 일부 들어오고, 반면에
서비스 업종하고 뭐 기계 업종은 조금 팔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지금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오전에 거의 전 업종에 대해서 일단 매도를 좀 오전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는 오늘 반도체 대표주 아무래도 이게 DBIT 급등하다 보니까 이쪽 섹터가 좀 강세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도 오늘 좀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들 오늘 현대모비스나 위아 현대차가 1% 이상 다 오르면서 자동차 대표주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고 그리고 모처럼 오늘 좀 풍력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일제히 한 3% 이상씩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이제 오랜만에 복귀를 하다 보니까 오늘 그 이쪽 태양광 쪽도 분위기가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조선 업종도 뭐 현대미포, 뭐 한국조선에 한 각각 1% 이상씩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보면 좀 대형 약간 그 중우장대형 산업들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이 오늘 좀 주가 흐름이 괜찮고 코스닥에서는 그 통신 장비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이쪽이 계속 주도를 좀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가장 많이 빠지는 쪽은 2차 전지 섹터가 오늘은 좀 거의 다 빠지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뭐 소재도 좀 밀리고 있고요. 대형 주들도 좀 밀리고 있고 그래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건 오늘 2차 전지 섹터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가상현실 관련주도 조금 좀 밀리고 있고요. 뭐 NFT 관련주라든가 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수혜주들도 오늘 좀 일부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1, 2, 3월 이렇게 시장을 주도했던 게 뭐 로봇이나 2차 전지 뭐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 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이쪽이 좀 쉬는 것 같고요. 오늘은 이쪽이 쉬고 전통주가 좀 강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가고 신재생 에너지는 IRA 기대감? 기대감 근데 IRA 기대감 뭐 이미 알려져 있긴 했는데 이제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한 달 동안 거래가 정지됐다 정지가 보니까 됐었어서. 그걸 이제 수혜를 못 받았죠. 그래서 뒤늦게 이제 이런 게 반영이 좀 되면서 좀 오늘 이 신재생 에너지 주들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그 태양광 회사들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뒤늦게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통신 장비 RFHIC 또 오르는데 KMW 아직 안 파셨죠? KMW 아직 있죠? 왜요? 아 그래서 못 가나 하고 KMW 오늘도 마이너스. 네,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종목별 키 맞추기예요. 키는 뭐 언제까지 맞춰요? 아니 3만 보건소예요. 3만 원. 3만 원에 맞출 거거든요. 잠깐 얼마지 지금? 뭘요? KMW 아까 얼마였지? 22,700원이요. 아이고. 아 그래도 오늘 조금 플러스네요. 0.4%. 2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22,700원. 네, 올라올 겁니다. 3만 원에 키 맞추겠습니다. 3만 원에. 그러니까 이게 통신 장비도 네. 옛날처럼 막 다 5, 6%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좀 일부 종목에 좀 집중되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전시대 사람이고요. 자. 리포트 하나 좀 볼까요? 네네. 리포트가 뭐죠? 그 신한투자증권의 지인의 연구원님이 이제 첫 번째 그 레저 업종 자료인데요. 그 중국인들이 진짜 잘 들어오고 있나? 왜냐하면 이제 레저 업종에서 중국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2월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 입국자가 49만 명이고 이제 작년 2월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 대비해서 아직도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상적으로 들어오진 않고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아직도 부진하고 다만 이제 아시아하고 이제 그 아시아 외 지역에선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게 2월 지표니까 지금 이제 4월이 눈앞에 있는데 너무 좀 시차가 길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주도에 입도하는 사람들. 이거는 매일매일 나오나 봐요.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19년 월 평균 입도객 수가 4,770명이었대요. 근데 현재 주말에 3,000명까지 지금 방문을 하고 있어서 제주도 수치만 보면은 많이 좀 정상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3월 수치니까 앞으로 3월에 나오는 방한 입국자도 어느 정도는 요 정도 키 맞추긴 하지 않을까. 아, 키 맞추기 거기도 들어갑니까? 네,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 이게 왜냐면 이게 지표가 시차가 좀 커가지고 입국자 수는 2월 데이터인데 이 제주도 입도객 수는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이 밑에 있는 게 여전히 일본, 중국이고 기타 국가들은 많이 왔는데 이제 좀 뒤늦게 회복되고요. 이게 제주도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입도는 좀 급격하게 지금 3월부터 이게 수치가 늘어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항 편수가 좀 늘고 있어요. 월 평균 전체 운항 편수 좀 늘고 일본도 늘어나서 이게 아무래도 또 항공기 공급이 잘 돼야 들어오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씩은 개선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규제 완화도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정책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전자여행 허가제도 실시하고 또 환승할 때 그 무비자 제도 요게 코로나 때 중지됐는데 다시 복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이 이게 중국에서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요거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 한국에서는 이제 5월부터 제주공항으로 이제 환승을 하게 되면 중국 단체 관광에 대해서는 이제 무비자, 비자 없이 이렇게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좀 시행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중국인들 입국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바운드 레저죠. 카지노하고 소비재 업종들 좀 관심 필요할 때 아니냐. 이게 리오프닝 하고 나서 주가들이 다들 많이 빠져버렸거든요. 중국 이 관련된 기업들이 네. 다시 한번 좀 볼 때다라는 그런 좀 보고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건설 쪽인데 뭐 가장 안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건설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신한투자증권의 이제 김선미 이지우 연구원님이 일단 3월 30일 어제죠. 2월 전국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의미 있는 거는 주택 매매가 지금 증가했고 전월세 거래량도 늘어났대요. 그리고 이 지난 12월에 신규 분양 공급이 좀 일부 있었는데도 미분양이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았고 전체 미분양 주택 내에서 제일 위험한 게 준공한 다음에 미분양이잖아요. 네. 요거는 11%라서 아직은 좀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마 미분양 주택은 좀 그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대구가 좀 신규 대구가 가장 좀 안 좋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신규 공급이 이제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구 쪽이. 그래서 아마 이쪽도 미분양 물량이 좀 소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2월부터는 점진적 회복을 예상하고 있고 실제 이제 주택 지표들이 바닥이지만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고 이게 전국 미분양 주택인데 공사 중 진행 중인 미분양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죠, 사실은. 근데 예, 중공 미분양이 좀 중요한데 요거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이것도 이제 만약에 더 늘어난다면 좀 리스크가 커지니까 다만 현재까지 지표로는 그렇게 비중은 좀 아직은 높진 않다. 네. 그래서 건설업종이 좀 여러 우려 때문에 주가들이 정말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조금 바닥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도 다음 달에 할 텐데 뭐 수익성에도 그 추가적인 악재는 확인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종은 좀 비중 확대 의견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네. 좀 좋을 것 같고요. 아, 저거는 정프로가 약간만 좀 도움 말씀드리자면 네. 최근에 2월 달까지 그러니까 12월에 거의 이제 바닥이었죠. 매매량 기준. 그랬다가 2월에 살짝 늘긴 했어요. 근데 그 늘었다는 게 아마 2,500채인가 서울 아파트 기준 네. 매매량 그 정도인데 원래는 뭐 한 만 채 이상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이제 600채까지 떨어졌다가 2,200 정도까지 이제 2,000몇백까지 회복을 한 건데 네. 그럼 3월에 어떻게 지금 저건 이제 2월 거잖아요 자료가 그렇죠. 3월이 어떻게 되냐 3월 지금 이제 3월에 계약된 건들이 4월에 나오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 흐름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확인된 게 한 1,500건 정도인데 이게 4월까지 가더라도 대략 한 2,300에서 2,600, 사이예요 그 네. 얘기는 뭐냐 이제 매매량 늘던 것도 줄어 이제 저 횡보라는 거죠 그러고 지금 주간 단위로 또 살펴보면 송파, 강동, 세종 세 군데만 잠깐 반등했고 나머지 다시 다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건설주 보유 확대 의견은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끝. 예리하십니다. 여기까지. 네. 되게 복덕방 아저씨 같았어요. 방금. 그랬어? 안 사요. 바깥 사람만 먹고. 바둑 두자 그러고. 네. 그래서 건설주는 뭐 저 자료랑 정프로님의 그러니까 지식까지 저 자료로 상승 기대하는 건 매우 어렵다. 어렵다. 근데 이 자료의 의미는 뭐 상승 기대보다
이제 더 나쁠 건 없지 않나. 워낙 많이 없다. 빠졌으니까 사실 그런 좀 내용인 것 같더라고 제가 읽어보니까. 좀 더 빠져야 돼. 좀 더 빠질 겁니다. 더 빠져. 더 빠져야 되는 안 되죠. 더 빠질 수도 있다. 네. 더 빠질 수도 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SK 증권의 최대원 그 센터장님이 이제 반도체 매주 좀 자료 쓰시는데 이게 요새 계속 이슈가 삼성전 진짜 감사하는 거냐 마는 거냐. 뭐 그때 기사 보니까 이재용 회장은 이 감사 안 한다라고 또 기사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요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이 여전히 좀 재고가 좀 증가할 가능성은 높은데 결국에 이거 재고 줄이려면 공급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삼성이 줄여야 되거든요 사실. 공격적으로. 근데 삼성이 좀 안 줄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점유율이 그동안 좀 떨어져 있어서 실제로 점유율이 41%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점유율이 다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45%까지 회복이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삼성전자 어느 정도 뭐 점유율이 좀 다시 회복이 됐다면 이제는 좀 공급을 줄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요 점유율 상승은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만간 또 감산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는 거니까 이건 이제 그냥 추정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렇게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거 봤을 때는 감산의 확률은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반도체 업황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자동차 쪽인데 좀 굉장히 긴 보고서인데 그래도 좀 중간에 제가 몇 개만 좀 가져왔는데 네. 이게 NH투자증권의 조성 연구원님이 이게 혼다랑 현대차랑 이제 사실 미국에서 경쟁을 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체급상 도요다를 이기긴 좀 어렵고. 그래서 혼다랑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혼다가 굉장히 좀 저도 이게 읽어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혼다가. 예. 그 미국에서 한때 정말 잘 나가던 차잖아요. 네. 예. 혼다 시빅. 예. 혼다 레전드. 레전드. 시빅. 맞아요. 예, 네, 뭐 그런 거 잘 나갔죠. 예전에 많이 팔렸는데. 네. 근데 이게 미국과 중국 비중이 60%가 넘는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판매가 작년에만 33%나 감소를 했고 아이고야. 점유율이 원래 9%인데 7.1로 밀려버렸어요. 중국도 지금 8.6에서 5.2. 근데 중국에서 밀린 거는 전기차가 없잖아요, 거의. 혼다가. 네. 네. 근데 중국은 전기차 위주니까. 근데 미국에서도 미국은 요즘에 트렌드가 SUV잖아요. 네. 근데 이 혼다의 주력 제품 두 개가 중형 세단 어코드하고 소형 세단 시빅인데 시빅. 이게 이제 브랜드가 좀 약간 노후화도 됐고 아. 이게 지금 SUV 그 혼다 SUV 하나 있거든. 네, 네. CRV 있죠. 그게 이제 제일 볼륨 모델은 맞는데 네. 이 두세 번 이 어코드하고 시빅이 좀 밀리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됐죠. 네. 근데 또 세단이 요새 또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익률이 많이 떨어져 있고 실제 보시면 이 혼다 하면 또 오토바이잖아요. 혼다는 네, 오토바이예요. 네. 그래서 실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54%가 모터사이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동차가 17.6. 아 근데 오토바이가 더 크구나. 네, 이 모터사이클 영업이익률이 무려 19.2%예요. 아 그래요? 네, 자동차는 1.7%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럼 뭐 안 네. 팔아도 되겠네. 그래도 혼다 그렇네요. 혼다 오토바이가 근데 저 진짜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많이 팔리지 않나 싶긴 한데 네, 우리나라도 진짜, 많이 팔리고 네, 동남아 쪽에도 진짜. 보면 혼다 오토바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혼다가 잃어버리는 그 세그먼트나 점유율을 우리가 좀 가져올 수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기아가 작년에 어쨌든 점유율이 왔지. 늘었잖아요. 네. 실제 혼다를 이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합치면 네. 현대 기아 미국에서 네네. 중국은 어차피 현대차가 거의 점유율이 없어서 사실 지금은 큰 의미가 없는 시장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혼다가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 대응도 못한 상황이고 사실 이건 혼다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이 지금 도요타도 그렇죠. 사실 거의 없잖아요. 일본 모두에 좀 약간의 이제 좀 늦은 부분이 있고 이게 영업이익률 보면 혼다가 제일 밑에 있어요. 자동차 부분만. 네. 현대가 월등히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지금 혼다랑 좀 다르게 굉장히 미국에서도 좀 잘하고 있고 전기차도 좀 잘 내놓고 있는데 이제 이분 의견은 뭐냐면은 현대차와 혼다의 시가총액 추이가 좀 좁혀져야 된다. 지금 혼다가 시총이 한 56조거든요. 56조요? 근데 현대차가 38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버는 돈은 똑같아요. 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익이 붙었잖아요. 현대차가 이 진한 색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밑에 보면 시가총액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 밑에가 현대차예요. 그럼 좀 어려워요. 갭이 좀 너무 좀 벌어져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못하면 뭐 인정을 이렇게 할인받는 게 맞는데
혼다에 비해서 좀 너무 할인. 저거는 이유가 뭐예요? 뭐요? 저렇게 그 저거를 메우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뭐 정확히 나와요. 지배 구조?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배 구조인가요? 저도 그것까지 모르. 지배 구조 막 모비스 뭐 저기 뭐야.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오토에버 수 있지. 오토에버. 또 뭐 중국에서 점유율이 없다는 것도 할인 요인일 수도 있죠. 아, 왜냐면 혼다는 그래도 중국에서는 잘했거든요. 그동안. 근데 지금은 이제 혼다도 중국에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미국도 떨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시총 차이가 워낙 크니까 20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따라잡지는 않더라도 좀 좁혀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시각인 것 같아요. 혼다도 만약에 코스피에 들어오면 혼줄 나겠다. 그런 느낌들이 혼줄 나겠다. 코스피 주식의 매운맛을 또 봐야죠. 매운맛 봐야죠. 네. 그냥 넘어갈 수 없지. 맞습니다. 혼다는 제가 볼 때 뭐 물론 이제 주가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좀 있겠지만 혼다를 나쁘게 보지 않고 만약에 사람들이 선택을 했다면 이제 배달 시장은 어쨌든 상당 기간 계속 커져 왔잖아요 지금까지. 네네. 근데 배달의 핵심은 오토바이. 오토바이 바다다다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조금 더 가치를 두신 게 아닌가. 정프는 또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 네, 다 봤습니다. 다 봤을까요? 네. 네. 자, 아, 혼다 옛날에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드림카가 어코드였는데 아. 아, 그때 어코드 타고 다니는 그 졸업생 아. 형들이 얼마나 아. 멋있던지. 꿈이 일본이었어요. 꿈이 일본이었어요. 아, 네 꿈은 일본인이 언제나? 와, 아, 내 꿈은 아니야. 뭐였어요? 현대 엘란트라가 꿈이었습니까? 그러면? 와, 어떻게 꿈이 일본 차지? 아, 그때는 어코드 멋있었어요. 아, 호주에서. 그래? 아, 호주에서 어, 호주에서 아. 호주도 어코드 토요타가 거의 장악을 했었고 그때는 현대는 그랜저를 사면은 액센트를 플러스 원으로 줬었어요. 원 플러스 원으로. 아주 거짓말쟁이. 진짜예요. 아. 액센트랑 아니야. 잠깐만. 아, 명민준 씨. 아니. 아. 할인은 해줄 수 있지. 아니에요. 원 플러스 원이었어요. 그랜저, 호주. 그랜저를 뭐 5천인데 4천에 줄 수 있지. 진짜라니까. 액센트를 준다고? 그렇죠. 제가 공구학번이거든요. 어. 2007년. 뭐 새끼 났니? 그랜저가 이렇게 응! 해갖고 액센트 났어. 그때 엘란트라. 아이고. 엘란트라. 였는데 그 2005년 2006년 정도에 호주에 계셨던 분 원 플러스 원 시드니에서 아, 행사하는 진짜. 거 같이 보셨으면 파라마타 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아시는 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파라마타 지점. 어 진짜야? 예, 네, 진짜라니까요. 이게 한인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프로모션이 막 이렇게 나와요. 원 플러스 원이었다니까. 어 진짜 했나 보네. 네, 진짜예요. 아니 무슨 양계장도 아니고. 그때 왜 그랬냐면 만화를 줘. 왜 그랬냐면 그랜저 이런 게 어. 사실은 어코드랑 그 3위 라인에서 경쟁을 하는데 어. 가격이 얼추 가격은 못 내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비슷비슷해요. 아 그래야 또 유지가 되니까. 네,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면은 그냥 안 사니까 거기에 그냥 차 하나를 아예 그냥 조금 마진 덜 남고. 아 그 액센트는 뭐가 되니? 액센트는. 기업하는 차가 되는데 와 너무 안 했었습니다. 근데 차를 살 생각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두 대를 산다고? 그러니까 그 주로 그랜저를 사는 분들은 이제 아빠 라인이 많으니까 아, 고등학생 차, 뭐, 네. 아. 호주는 15살 때부터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아, 면허를 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딸, 아~ 뭐 아들 이렇게 선물 주는 식으로 범퍼카처럼 그냥 막 여기저기 바꿔 다니는 느낌? 처음 첫 차니까 그래서 플러스 원으로 이렇게 그런 과거들을 극복하고 이제는 혼다를 넘어섰잖아요. 아 지금은 제네시스 G90 야 자율주행 몇 단계요? 3단계? 3단계라고는 하더라고요. 이제 나옵니다. 네. 자 그렇게 넘어섰고요. 네. 자 리포트 다 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죠? 지금 환율이나 뭐 금 시세 정도 한번 우리 명예커가 좀 전해주실까요? 환율이랑 금 시세요? 네, 그런 거 좀... 미리미리 좀 보고 있어야죠. 약간 환율 굉장히 중요합니다. KMW 보고 있다가 지금 환율 누구 염증을 지르냐고. 환율 네. 원 달러 환율이 2원 정도 떨어져서 1,297원 아, 여기에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뭐 보라고요?
아니 뭐 금이라든지 금 커머더티 이런 거 좀 몇 개 좀 짚어주고 가야죠. 유가가 미국 시장에서 2% 가량 올라서 74달러 37센트 배럴당 여기서 또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네. 금은 거의 2,000달러 가까이 갔네요. 1,997달러 70센트 0.7% 가량 올랐습니다. 네. 다른 특이사항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밀 가격이 1.7% 떨어졌어요. 692달러 이 정도입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이 기준가 얘기할 때 네. 하나 솔루션을 제가 38,000원 얘기했는데 그게 네. 아니,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우선주네요. 우선주가 38,000원이고 하나 솔루션 본주는 41,600원이 그 기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그 하나 갤러리아랑 이제 분할됐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분할 전에 시총이 7.9조에 끝났어요. 근데 지금 시총이 하나 솔루션이 9.4조. 그다음에 하나 갤러리아가 4천억 정도 되니까 9.8조 정도, 그러니까 2조 정도 더 시총 늘어났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만약에 한시면 난 이름을 애 이름을 화로 지를 것 같아. 한화. 한화. 한화 좋다. 그러면 바로 여기는 취직 시켜줄 것 같아 느낌이. 이름이 한화입니다. 솔루션은 그러면. 안 붙여요? 애 이름을? 화솔루션.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약합니다. 지금 현재? 네, 일본이 한 1% 오르고 네. 상해 종합 지수가 0.7% 상해는 아직 안 열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네요. 어제 거겠지. 네, 죄송합니다. 일본이 열었나요? 일본은 열었겠지. 뭐 우리랑 시간이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일본은 1% 차리자. 정도. 죄송합니다. 네. 자꾸 뭐 보라고 하니까 보게 되잖아요. 자, 참 그리고 이런 저 주린이 분들을 위한 혹은 뭐 투자 하시는 분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정체진 프로라고 계십니다. 정체진 프로. 네, 정체진. 우리 3프로 TV에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그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인데 지금 이제 전업 투자 하고 계신 정말 빅개미, 네, 그레이트 개미. 그레이트 개미. 네, 대왕 개미. 네. 그런 분인데 그분이 원래 이제 잘 사람들 앞에 안 서시는 분인데 이번 4월 며칠이죠? 네, 4월 9일인가요? 4월 9일. 네. 그때 일요일에 슈피겐홀에서 네,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좀 해주고 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4일까지 신청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3프로 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둔 고수 진짜 고수 정체진 프로의 멤버십 특강 4월 9일 강남 슈피겐 홀입니다. 꼭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네. 잘 신청 강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슈피겐 홀 좋더라고요. 슈피겐 홀. 저 강남 아마 언주 쪽에 아마 있죠. 맞는 것 같아요. 네. 맥도날드 옆에. 맥도날드 옆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영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또 SML 있으니까요. 아, 맞습니다. 네, 그것까지 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의사님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어떻게 꽃놀이 한번 가십니까? 벚꽃 구경? 벚꽃이요? 예, 가야죠 한번. 뭘 해도 저렇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다른 거 아무 관심이 없어. 오로지 아니, 어차피 그냥. 이제 다음 주면 또 여의도에 돌아다니다 보면 다 보게 될 것 같아서. 아 맞아요. 다 벚꽃이니까. 네. 아 그럴 것 같으면 똥 쌀 거 뭐하러 반복해요. 죄송합니다. 꼭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벚꽃 구경 한번 하시고요. 네네. 자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내가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나도 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